안녕하세요, 모아 DIY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싱고니움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쪽에는 핑크 싱고니움이고요. 이쪽은 네온 싱고니움이에요. 네온 싱고니움은 이렇게 말리는 거 없이 새로 나오는 잎사귀만 이렇게 돌돌 말려 올라오다가 잘 펼쳐지고 어디에서 키워도 잘 이렇게 싱그럽게 자라는데, 여기 핑크 싱고니움은 잎사귀가 많이 말려 있어요. 그리고 이 잎사귀가 잘 펴지지 않아요. 지금 얘는 서쪽 창가에 있기 때문에 햇볕 잘 받아서 이렇게 펼쳐진 부분과 또 말려 있는 부분이 계속 같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햇볕 너무 많이 받으면 이렇게 타버려요. 그래서 예쁘게 피어서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세 줄기가 있는데, 원래 네 줄기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잘라서 제가 이렇게 수경으로 키워봤는데요. 여기 잎사귀가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들이랑 크기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키울수록 작아졌어요. 하엽이 져서 잘라내고, 새로 나온 잎사귀는 작고, 이렇게. 그리고 말려있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액체 영양제를 넣어줘 봤는데요. 창가에 밝은 곳에 키우다 보니까 녹조가 끼었어요. 그러니까 액체 영양제를 주고 나면 1시간 정도 있다가 물을 갈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 수경으로 남겨두면 녹조가 끼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냥 영양제를 잘안 줬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계속 이렇게 작고, 키우는 게 아니라 뿌리만 커지고, 이게 수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양소를 만약에 제대로 챙겨줬다면 이쁘게 자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여기 지금 하엽이 졌네요. 이런 거는 나중에 가위로 잘라주고, 얘는 물을 줬거든요. 근데 얘는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물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 아이는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그러면 아무데나 두기에 편해요. 그리고 얘 바구니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장소에나 툭툭 갖다 놔도 잘 자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항물을 받은 건데, 지금 식물한테 좀 주다 보니까 색깔이 요렇네요. 이 핑크 싱고니움도 요렇게 담궈서 요런 스포이드 가지고 요렇게 줍니다. 한 30분쯤 그냥 담궈 놨다가 꺼내주면 돼요. 잎사귀도 좀 이렇게 씻어주고요. 저는 수돗물 바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항 환수할 때는 어항물을 주기도 하고, 여기 손으로 만져서 흙이 말랐는지 확인하고 줍니다. 얘는 아까 말라 있었기 때문에 물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엽진 거는 억지로 당기지 말고 이렇게 바짝 잘라주면 돼요. 조금 남기고. 그러면 이게 마르면서 떨어지거든요. 보기 싫은 하엽은 이렇게 떼주면 됩니다. 환경을 맞춰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적당한 빛의 세기가 있어야지 펼쳐지고 또 이렇게 타지 않고 이렇게 안 이쁜 잎은 버릴게요. 좀 허전해졌네요. 자, 여기 창가 쪽에 있는 애들이 확실히 색깔이 예뻐요. 이렇게 물이 묻은 상태로 햇볕 쨍쨍한 데 두면 안 돼요. 아무리 창문을 통과한 빛이라 하더라도 얘는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창가에 안 두고 조금 안쪽으로 해서 두고요. 내일 돼서 금방 또이 물기는 마르거든요. 그러면 창가에 다시 둬서 좀 펼쳐지게.
밑에 막 뿌리가 내려오면, 아, 뿌리가 내려왔네요. 뿌리도 꽉 찼고요. 여기 밑에 뿌리 보이시죠? 밑에 뿌리가 찼고, 그 다음에 위쪽도 지금 많이 이렇게 드러났죠, 뿌리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봐가지고 조금 더큰 화분에 옮겨줄게요. 오늘은 물을 줬기 때문에 오늘 말고, 다음번에 물 주기 전에, 옮겨줄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토분해서도 이렇게 바구니 같은데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이러면 예쁘죠? 오늘은 여기 뒀다가 나중에 물기 없으면 다시 원래 자리에 창가에다 옮기고요. 다음 물줄 때쯤에는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